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맛간장 쯔유 이야기입니다. 식초는 생선 외에도 빠질 수 없는 조미료로 에도 시대 전후 간장이 나오기 전까지 생선 외에는 빠질 수 없는 조미료였습니다. 당시 회나 스시에 쓰이는 식초는 쌀 식초로 고가였다고 합니다. 당시 쌀은 귀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쌀 식초 역시 값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됐다면 식초로 만드는 하야스시 또는 니기리스시는 대중적인 음식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보다는 값싼 술지개미로 만드는 식초가 상품화됩니다. 미츠칸 1804년의 초대 창업자인 나카노 마타자에몬이 쌀 식초에 비해 저렴한 술지개미 식초를 제조하였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술지개미 식초가 만들어지자 가격으로 인해 억눌려 있던 식초 사용이 급증하고 많은 요리에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스시 붐에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을 살려주는 조미의 기능은 물론 살균까지 해주는 식초로 인해 식초 사용은 급증하게 됩니다. 식초가 보급되면서 저산 발효로 만들어지던 나래 스시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현재의 고급 횟집에서는 상어 가죽 강판에 생와사비를 갈아 간장과 함께 냅니다. 에도 시대 간장이 없었을 때는 생선회도 식초와 먹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조미료가 겨자 식초나 매실 식초였습니다. 식초를 베이스로 다른 재료 한두 가지를 섞어 먹었다고 합니다. 와사비도 쉽게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와사비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세기 초 와사비가 발견되자 재배 지역은 한정된 곳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와사비 발견 후 100년 정도 흐른 뒤부터 이즈반도에서 와사비 재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식초를 비밀의 맛이라고 하며 음식의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념이나 국에 식초를 넣기도 하는데요. 국물 요리의 마지막으로 식초를 첨가하거나 양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초 사용의 비밀은 양에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맛의 밸런스를 맞추고 비린내를 잡거나 시원한 맛을 배가시킵니다. 단 식초의 종류나 많은 양이 쓰이게 되면 되려 비린내가 도드라지거나 요리 자체의 향을 망치기도 합니다. 대구탕이나 아귀탕을 드실 때 식초를 넣어 드시나요? 미각이 발달하게 되면 식초 맛에 탐닉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라면이든 어디든 식초를 넣고 있는 자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의 맛은 재료의 신선함이 우선이지만 조미료 사용 기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